CCIB 루시드 모터스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어저께 올라간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영상에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그만큼 되게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다는 거겠죠. 일단 그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종목이 지금 CCIB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서학개미들이 일곱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CCIB 종목을 사시고 물리신 분들에게 좀 희망적인 차트 분석과 함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고, 또 다른 이어서 연결되는 영상은요, 루시드 모터스 CEO의 최근 인터뷰 영상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합니다. 렛츠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입니다. 먼저 어제 올라간 영상 댓글로 여러분의 카톡 아이디 남겨달라고 했잖아요. 남겨주신 분들 저희가 다 연결해서 연락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단 개인 보안을 위해서 저희가 연락드린 분들의 댓글들은 저희가 다 일단 삭제를 했습니다. 그 중에 몇몇 분들은 연락달라고 해서 연락드렸더니 뜬금없이 사기업체 아니냐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연락도 하지 마세요. 아유, 답답해라. 일단 순서를 기다리시면 팀장이 제가 순서대로 직접 연락을 드릴 테니까 뭐 저하고 통화하시면 제 목소리 아실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 루시드 에어. 루시드 에어는 차 이름이고. 많이들 되게 힘드시죠? 그쵸? 이 CCIB 종목 좀 사가지고 되게 힘드실 텐데, 일단은 차트 분석 먼저 해드리고, 여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올라가는 영상은 제가 인트로에도 말씀드렸지만 CEO의 그 인터뷰 영상 저희가 통역본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CIB의 두 번째 영상인데요. 일단 대표적인 스펙주였죠. 얼마 전까지 가장 핫한 종목이었고 지금도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불장, 쉽게 말해서 이제 불장과 베어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끝없이 올라가는 이 뜨거운 진짜 장에서는요, 스펙주들은 기업의 밸류에이션이나 펀더멘털보다는 성장성이라는 이름 뒤에 감추어진 기대감만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목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합병설이 공식화되는 그날 개파락을 해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까지 4일 동안 일단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단 차트 모습을 보기 전에 지금 설명을 좀 드리면,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된 회사잖아요. 이렇게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된 회사들은 히스토리가 짧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 분석 자체가 한계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 차트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종목의 히스토리. 근데 히스토리가 길면 길수록 그 종목을 분석하고 오차 범위를 줄일 수가 있는데,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사실 기술적 분석이 되게 힘들다는 것 먼저 전제를 깔아드리고. 자, 갭이 발생했습니다. 그쵸? 갭이. 근데 여러분, 이 갭은 반드시 메꿔질 건데 문제는 시간이죠. 자, 이 갭이 메꿔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것일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것일까? 이게 문제입니다. 갭은 반드시 메꿉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9불, 10불 언더에서 상장된 종목이 64불까지, 64불 86센트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종가 기준으로 30불이 깨졌다가 가까스로 애프터마켓에서 31불까지 지금 회복되고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9불, 10불 때 샀던 분들은 사실은 그래도 수익이 났으니까 버틸만한데, 문제는 고점에서 샀던 분이라든지 이미 30불 위에서 샀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실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셨더라고요. 저희 미주놀에서는 스펙주를 사지 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스펙주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스펙주가 갖고 있는 리스크를 얼마만큼 순발력 있게, 그 다음에 통찰력을 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대응하는 그 대응 능력이 주린이들한테는 현저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60불 넘어서 산 사람들은 하나같이 100불 갈 줄 알았다. 아니, 언론에서 100불 간다고 했다. 제2의 테슬라라고 했다. 근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제2의 테슬라 때문에 피본 종목들이 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전기차만 나왔다 그러면 테슬라의 대항마. 뭐 전기차만 했다면 제2의 테슬라. 뭐 이 양도 마찬가지죠. 하늘을 나는 테슬라. 참 테슬라 팔아서 개미들 태워 죽이는 종목이 어찌나 그렇게 많은지. 또 한 가지 맨 밑에 보십시오. 스펙 상장주의 RSI 보조 지표의 함정을 조심하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히스토리가 짧은 종목들의 기술적 분석은 한계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RSI 보조 지표는 굉장히 낮아요. 47, 50. 상장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들어가기에는요. 리스크가 너무 많다는 것. 더불어서 한 번도 상장 이후에 발생한 적이 없는 데드크로스가 처음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 와중에. 참말로. 이것도 지난주 금요일 날. 보이시죠? 노란색이 파란색을 지금 뚫고 내려온 이 모습. 아직 하락 추세가 전혀 반전되지 못하는 의미고요. 또 한 가지. 그래도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30불이 지지선을 갖고 보여줬었어요. 30불대가 지지선이다. 근데 목요일이었죠. 목요일날 30불의 지지선이 깨져버렸습니다. 이때 또 많은 분들이 던지셨죠. 그쵸? 30불은 심리적 저항선으로 지지해 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30불대가 지지선인 거는 맞았거든요. 근데 그 30불대가 깨지고 수요일부터 깨지긴 했지만, 그쵸? 그 다음에 목요일날 그 밑에서 시작을 했고 30불 미만에서 이제 멈추다 보니까 끝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때 또 많이 던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손절매 타이밍을 놓친 분들, 할 수 없이 들고 계신 분들 많고. 근데 금요일날 모습은 그래도 조금은 희망적인 거예요. 제가 다음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모습이 금요일날 끝나고 26일 금요일 맞죠? 금요일날 끝나고 애프터마켓에서의 분봉 차트의 모습이거든요. 자, 꾸준히 저점을 갱신하며 올라서는 모습은 그나마 희망적이라는 것. 한 번도 애프터마켓에서 하나, 둘, 셋, 넷, 4시간 가까이 진행된 애프터마켓에서 한 번도, 이 지금 지지선을 깨지, 아니, 그러니까 한 번도 내려가지 않고 꾸준히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마지막에 치켜 올리면서 마무리된 것도 좋았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전날 깨졌던 30불의 지지선을 다시금 회복했습니다. 사실 지지선이 깨지면 그게 저항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저항선을 뚫고 올라왔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 31불 지금 11센트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희망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희망만으로 모든 걸 할 수는 없잖아요.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쵸? 그리고 두 번 다시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좀 냉철한 눈으로 그러면 루시드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형적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스펙주들은 대부분 이렇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많이 찾아보시겠지만 루시드 CEO는요,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루시드 모터스뿐만 아니라 제2의 어떤 전기차를 만들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요?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의 틈새는 무엇일까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어느 곳이 틈새 전략일까? 그래서 뭐 니콜라 같은 경우는 트럭 쪽으로 갔던 거였고, 그쵸? 뭐 중국의 전기차 3인방은 배터리 쪽에 하면서 또 중국 정부의 딜을 얻고 가는 거였고. 자, 루시드는 거기에 대한 포커스가 명품차였습니다. 명품차. 최근에 테슬라가 이 저가 모델로 지금 승부하고 있는 추세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죠. 그쵸? 그리고 아시겠지만 테슬라의, 예, 테슬라를 만들었던 그 엔지니어가 CEO로 오는, 그쵸? 끊임없이 생각을 했겠죠. 과연 승산이 있을까? 지금 전기차 시장으로 뛰어드는 것이 승산이니까. 루시드라는 기업이 이제 태어나기 전, 시작되기 전에 이 창업 멤버들이 고민했던 부분 아닐까요?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충분히 이 상황에서 경쟁력이 있을까? 있으니까 시작을 했겠죠? 그들에게 모자랐던 거는 투자금. 그래서 CCIB 예, 지원을 받았던 거였겠죠? 그쵸? 루시에어라고 하는 차는 이미 만들어졌어요. 이제 시행차죠. 그쵸? 샘플차.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이쪽 베벌리 힐스 쪽에도 이미 보여졌고요. 근데
사실 이 루시 에어가 올해 출시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연기가 됐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CEO가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날짜에 쫓겨서 차를 만들고 싶진 않다. 우리는 시간에 쫓겨서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완성된 명품 차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길게 보면 맞는 말인데 이제 당장 이 주식에 물려있는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썩 달가운 소식은 아니죠. 이 주주들이 원하는 거는 완성된 명품 차를 약속된 시간보다 좀 더 빨리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아마 이 주식은 날아가겠죠.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스펙주들 지금 뭐 몇 2주 동안의 조정장에서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합병이 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개파락을 하고 올라가지는 못합니까? 그래도 개파락하고 난 다음날은 좀 올라서는 모양이었는데 45불까지 올라섰다가 다 토해냈죠. 그렇죠? 십자가 저 그린 칼라. 대장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에 대한 대장주냐면 그 전까지 가장 핫하게 올랐던 스펙주들의 대장주였기 때문에 사실 내릴 때도 이렇게 확 내리면서 대부분 CCIB에 올라탔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싶을 때부터 대부분은 단타 세력들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루시드 모터스 같은 종목이 실적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고 정말 제2의 테슬라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한 4년에서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생산해서 판매를 해서 실적까지 나오기까지는 정말 넘어야 되는 산이 정말 많거든요. 이 영상을 들으시는 수많은 미주노 가족 여러분, 그리고 CCIB 주주 여러분, 일단은 정말 나는 장투로 갈 거다. 나 이거 10년 바라보고 간다. 나 이거 5년 바라보고 간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의 상황은 걱정될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단기나 스윙 전략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일단은 첫 번째 뭐 듣기 싫으셔도 반성하셔야 돼요. 반성하셔야 되고 그나마 희망적인 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애프터마켓의 분봉 차트, 그 다음에 수목금에 그래도 지금 제가 이렇게 좀 희망적으로 핑크로 해드렸잖아요. 레츠고까지 써서 반등하는 모습에 30불의 저항선을 뚫고 올라선 모습은 그나마 괜찮은 모습이지만 이게 저 갭을 메꾸로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것. 오케이. 지켜봐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스펙주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런 스펙주들의 정말 불장에서는 제가 노란색 다시 쓴 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중요하니까.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이나 펀더멘탈보다는 성장성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기대감으로 상승한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스펙 회사라고 하는 것. CCIB라는 회사 자체가 실체가 없는 회사잖아요. 투자 회사니까. 돈을 갖고 있는 회사지. 그렇죠? 그러한 이제 리스크가 바로 사람들이 뭐 이런 경우는 10가지 중에 9가지는 항상 그래요. 합병 진행하다가 깨지는 것도 엄청난 그 악재지만 합병이 되는 순간 폭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대표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자,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다시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금요일장에 10%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어느 가격대에 물려있는지 좀 나오거든요. 대부분 많이 물려있는 가격대가 45불에서 지금 약 60불 사이가 제일 많이 물려있는데 일단 좀 지켜보시면서 섣부른 손절매도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식에서 꿈틀거리며 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하시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섣부른 물타기는 더 큰 화를 자초한다. 섣부른 물타기는 더 큰 화를 자초한다. 여러분 물타기는 언제 하는 것이냐? 바닥을 다지고 상승으로 강하게 다시금 재상승이 되는 강한 에너지가 보일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CCIB는 그 움직임으로 보기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고 지금 일단 데드크로스 발생한 게 골든크로스로 전환되는 것까지 또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죠? CCIB와는 다르게 루시드 모터스가 상장되게 될 때는 아마 같이 움직이는 모양새를 보일 겁니다. 여러분
루시 죄송합니다. 이 CCIV 종목을 갖고 많이들 낙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은 있는 자료 없는 자료 다 끌고 모아서 그래도 차트 분석과 함께 소개해 드렸으니까 저희의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저희 미주노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물에 빠진 주린이들 구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사진 한 장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할 텐데요. 자, 워런 버핏도 이번에 한 종목이 11조 원을 넘게 투자한 해서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투자 한 건에 한 종목이 11조. 와, 엄청나죠? 본인 잘못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90평생을 투자의 달인으로 하시는 저 워런 버핏 할아버지도 저렇게 손해를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분과 우리의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버핏은 11조를 날릴 수는 있지만 멘탈을 빨리지는 않아요. 죄송합니다. 빨린다는 표현. 멘탈을 붕괴시키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11조 원도 아닌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큰 돈이겠지만 수익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리게 되는 순간 이 유리 멘탈이 깨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돈은 잃어버려도 멘탈을 유지한다면 얼마든지 복구가 가능한데요. 여러분의 멘탈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무조건 주식을 쉬셔야 됩니다. 무너진 멘탈로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더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것. 20년 주식 경험의 미주노 팀장이 드리는 중요한 팁입니다. 멘탈만 붕괴되지 않았다면 또 붕괴된 멘탈을 다시금 잡아서 재정립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손해본 금액 얼마든지 메이크업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고요.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좋아요, 구독, 알림, 격려의 댓글, 궁금한 사항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CCIB 영상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t's go! 주무실 때 모두 재생은 미주놀 들어가셔서요. 미주놀 채널 들어가기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채널 목록 클릭하시고 화면이 바뀌면 통키뉴스 종목 다른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통키뉴스 하셔서 영상 재생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특별히 왼쪽이 반복 재생 꼭 누르셔야 됩니다. 요걸 딱 누르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